네, 지금부터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기준에 관한 공청회 제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기술 분야별로 저희 투자방향안 발표와 심층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공공우주 전문위원회 소관 기술 분야 심층 토론의 사회와 좌장을 맡은 공공우주 전문위원회 위원장 문영준입니다. 예전 같으면 저희가 한 수백 명을 이렇게 모셔놓고 하는데 이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공청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생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 가지 발표와 준비해 주신 과기정통부와 키스텝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우주항공해양 분야 발표를 맡아주신 환경위원님과 그 다음에 건설교통 분야 발표를 맡아주신 최양석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희는 위원회 16분이 계신데 저를 포함해서 오늘 두 분이 특별히 이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2부 공청회에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 3월 중 심의 예정이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에 그 중에서 공공우주 전문위의 소관 기술 분야인 우주항공해양 분야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 분야 투자 방향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저희 부처, 출연연, 대학 등 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술 분야별로 저희들 발표는 각 15분씩 두 분이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발표가 종료가 되면 온라인 게시판에서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심층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을 시청 중이신 분께서는 생방송 화면 하단에 공공우주 질의 작성란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제안해 주실 점들을 직접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해양 분야 발표는 공공우주 전문위원회 황기현 위원께서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황기현 위원님께서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계시고 주식회사 코카스 기술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충남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최양석 위원께서는 고려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계시고 이전에 에크런대학 조교수를 역임하시고 현재 저희 공공우주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기술 분야 발표를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는데요. 한 분씩 발표를 15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해양 발표를 맡아주신 황기현 위원님 소개드리고 바로 발표 끝나면 최양석 위원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조금 전에 소개받은 황기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그 우주항공해양 분야 R&D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 목표로는 우주 분야는 발사체 독자 개발 등 우주 개발 역량을 지속 확충하고 세계 위성 서비스 점유율을 두 배 이상 제고하려고 합니다. 항공 분야는 항공 기술 수준을 세계 10위권으로 육성하고 무인기 기술 수준을 글로벌 탑5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해양 수산 분야 기술 수준을 최고 기술 보유국 대비 90%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정부 R&D를 통해 민간 주도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 개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의 기여를 목표로 관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주 개발 추진 체계 혁신을 위해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위성 기술 등 체계 개발의 민간 역할을 확대하고 국제 협력 기반 우주 탐사 본격 추진을 하고자 하며 항공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무인 이동체의 자율화, 고기동화 기능화에 따라 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신개념 운송 시스템 개발과 서비스에 필요한 교통 체계를 구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항만 선박의 자동화, 지능화 등을 통한 첨단 기술 육성 및 해양 환경 보존과 지구 환경 현안 대응 R&D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R&D 규모는 18년 기준으로 8,243억 원이며 최근 5년간 투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투자 비중을 보면 정부 R&D 총 투자는 약 한 4.2% 수준이며 세부 분야를 별로 보면 항공, 인공위성, 발사체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으며 연구개발 단계는 개발이 한 64%로 많고 수행 주체는 출연연이 한 72%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의 R&D 투자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세부 분야별로 민간 R&D 투자 비율은 추세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정부 대비 민간 투자 비율은 항공, 해양, 우주 순이며 항공, 해양 분야 민간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우주 분야 민간 비중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그 평가와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와 항공 분야는 국가 주도의 지속 투자로 기술 개발 역량과 기반은 확충되고 있으나 낮은 산업 성숙도, 자전 일정 지연 등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와 국민 기대치 충족에는 다소 미흡합니다. 민간 주도로의 전환 확대에 따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투자와 경험 축적에도 불구하고 성과 달성의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 전략성 제고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해양 분야인 경우에는 해양 분야 투자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양 R&D 내시화를 위해 계속 후속 사업 중심의 성과 계획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극지, 해양 자원, 해양 로봇 등 장기 투자 분야는 연구 성과, 활용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에너지원과 관련 투자 우선순위 검토 및 선행 사업 대비 후속 사업의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이어서 21년도 투자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분야는 공공위성 서비스 고도화와 우주 전략 기술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공공위성 서비스 고도화인 경우에는 공공 수요 대응 및 위성 정보 활용의 적시성, 다양성 제고를 위한 위성 개발에 지속 투자하고 산업체 주도 개발 정책 기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증가하는 국가 위성 자산의 효과적 관리, 활용을 위한 통합 운영 인프라 구축 및 위성 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우주 전략 기술 확보인 경우에는 그 전략적 자력 기술 확보가 필요한 한국형 발사체는 본 발사 성공을 위해서 최종 연소 시험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며 수입 대체, 기술 안보 등 전략 시급성이 큰 우주 기술 부품의 국산화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 환경 시험 등 민간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주 개발 기반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주 탐사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국제협력 기반의 달 궤도선, 즉 달 탐사 1단계를 지속 지원하되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우주 분야 미래 기술 확보 및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선도형 창의 도전 연구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지속 투자하려고 합니다. 국제사회 역량 확대를 위해 다자간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우주과학은 국내 역량이 확보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항공 분야인 경우에는 무인기 혁신성장 지원과 항공산업 성장 역량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무인기 혁신성장 지원인 경우에는 무인기 기술 혁신을 위한 차세대 원천 요소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무인기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개발을 지속 지원하려고 합니다. 드론 기반의 유망 서비스 기술과
첨단 기술을 융합한 활용 기술, 플랫폼 개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서비스 창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한 안전 운행, 인증 체계, 드론 식별 관리 등 운항 안정성 및 활용 기반 확보에 지속 투자하고 활용을 위한 제도 규제 개선을 적극 지원하려고 합니다. 항공산업 성장 역량 확충 측면에서는 국제 기준의 항공교통 관리 체계 구축을 우선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보안, 안전관리, 인증체계 등 항공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항공구조물 및 부품, 항공정비 등 주요 항공기술 개발은 항공산업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해양 분야는 스마트 항만, 물류 고도화, 해양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산업 기반 강화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스마트 해운 항만 물류 육성 측면에서는 LOT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항만 물류 인프라의 지속적 자동화 및 항만 물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를 지속 투자하고 선박 에너지 원별 기술 수준 및 산업 수요 등을 반영하고 선박 관련 국제 규제를 고려한 선제적 대응 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해양 재난 환경 변화 대응인 경우에는 해양 환경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해양 오염 배출원 조사, 해양 환경 생태계 영향 분석 평가 기술 등 R&D 지원을 강화하고 해양 기후 환경 변화 관련 국제 협약 이행 대응, 권역별 해양 육상 대기 통합 연구 등 기초 원천 및 부처 협력 R&D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해양 재난 사고 대응, 불법 선박 단속 등 해양 안전 확보 및 피해 저감을 위해 첨단 해양 현장 대응력 강화 기술을 지속 투자하려고 합니다. 해양산업 기술 강화인 경우에는 해양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요소 기술 확보, 기자재 인증, 표준화 기술 개발 및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양 자원의 안전적 확보를 위한 해양과학기술, 탐사, R&D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투자 효율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및 성과 점검을 강화하여 원활한 목표 달성을 유도하고 부처 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성과 활용의 연속성을 제고하려고 하며 또한 핵심 원천 기술, 품목의 자립 역량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혁신 성장을 위해 시장 요구 및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를 가속화하려고 합니다. 계획 성과 점검 강화 측면에서는 투자 효율성 제고, 우수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해 사업계획 점검을 강화하고 장기 후속 투자 분야의 성과를 집중 점검하려고 합니다. 전략 목표를 공유하는 사업, 연계, 부처 협력 등을 점검하고 지원 사업 등은 실현 가능성, 명확성을 점검하여 변동 요인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무인기든 본격 투자 분야와 극지 연구, 해양 자원 등 장기간 투자 분야는 성과 목표, 그간의 성과 및 지원 필요성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핵심 기술 품목 전략적 투자 측면에서는 연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시급한 요소 기술 품목 중심으로 R&D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 의존도 극복 및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요소 기술 품목을 대상으로 국제 R&D 역량을 고려한 단기, 중기, 장기 맞춤형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제도 정비 측면에서는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를 가속화하고 우주개발 참여기업 지원 제도 개선 등
항공 우주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무인기는 시장 요구 및 글로벌 수준에 맞는 제도 규제 개선을 가속화하고 소형 비행기, 항공기는 안정성 인증 등 제도를 마련하고 우주산업 육성 및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우주 R&D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 기업 연구 지원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건설교통 분야 최양석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앞에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최양석입니다. 건설교통 분야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 분야의 정부 R&D 투자 방향은 크게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교통 분야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기술 개발을 큰 틀로 해서 혁신 동력 분야와 관련이 깊은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공간정보 기술 등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서 혁신 성장 동력 분야별 국가 경쟁력 세계 3위 도약을 202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측면에서는 국민의 삶과 직접적 관련이 많은 건설 안전, 교통사고 방지 등 생활안전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75.9점까지 2027년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필수 기술인 디지털 기반 국토정보를 기반으로 초연결 도시와 무인 이동체 자율주행을 실현하고요. 또 기존의 건설 기술과 AI, 로봇, IoT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술들, 첨단 기술들과 융복합을 통하여 건설 기술 고부가 가치화와 건설 진흥화를 달성하는 것이고 또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건설교통 분야 핵심 소재, 재료, 부품, 장비의 국산화 및 미래 시장에 대한 선점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람 중심의 국토교통 기술 개발을 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기술과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기술의 고도화가 주요 정책 목표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 분야의 투자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정부 R&D 관련돼서는 정부 R&D 규모는 7,714억 원으로 2018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7%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교통 분야 R&D 세부 사업 기준으로는 2020년 예산이 4,740억으로 전년도 대비 약 3.2% 증가하였고요. 투자 비중은 정부 총 R&D 중 약 3.9%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도로교통과 사회기반구조물, 건축구조물이 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구 수행 주체는 출연형과 대학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의 특성상 민간 R&D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정부 대비 민간 투자 비중은 주로 건축 구조물과 사회 기반 시설물, 국토교통, 공간 등이 주로 많고요. 다만 이제 연구 기술 특성상 물류나 철도 교통은 타 분야에 비해서 정부 대비 민간 투자 비율이 작은 편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2021년도 그 투자 방향을 결정할 때의 평가 및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설 노후화, 기술 변화 등에 인한 복합 재난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서 안전한 생활 공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요. 이는 최근에 계속해서 SOC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는 많이 구축됐지만 이런 시설물들의 노후화를 통해서 우리가 복합 재난 등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 여의도 땅꺼짐 같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듯 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 시사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 건설교통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 건설 등과 같은 혁신 성장 동력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사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교통 분야는 대부분 실증이 중요한 그 성과가 되겠으나 경제성 부족 또는 법 제도의 지원 미비 또 여론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실증 계획이 많이 지연되고 있어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가 주된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 목표와 현재의 동향, 그 다음에 시사점 등을 고려하여 2021년도 건설교통 분야의 투자 방향은 크게 국민 안전 확보 및 주거 환경 등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투자하는 것과 두 번째, 스마트 건설, 미래 이동 수당 등 건설교통 분야의 성장 동력 강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는 먼저 국토도시 안정성 제고, 즉 열 수송 폭발이나 상수도 누수 등 지하 안전 관리에 대한 어떤 경각심과 이 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가 기대되고요, 투자되고요. 또한 차량 및 보행자 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한 예를 들어서 블랙아이스 예고나 횡단보도 알림 서비스 등 교통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국민 체감형 기술 강화를 위해서 건축물 안전과 노후 건물 사고 예방을 위한 건물 안전 진단, 보강, 평가 기술의 투자를 확대하고요. 또 수송 및 물류 시스템의 혁신, 과 SBRT 등 우선 신호 체계 등 개발 등 철도 시스템 효율 향상 등의 대중교통의 신속함이 효율화를 위한 것과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과 건물 에너지 관리 등의 첨단 기술을 집약하는 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정책 투자 방향인 혁신 성장 동력 강화는 스마트 건설, 건설교통 핵심 부품, 자율주행 교통 인프라 등 혁신 성장 동력 강화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공기 단축 및 재율 감소 등 건설 분야 생산성 및 안전 향상을 위한 스마트 건설에 투자 집중하고요. 자율주행차 및 무인 비행차 활용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건설교통 분야 장비 등의 기술 개발로 대외 의존도 극복 및 국내 강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노력과 마지막으로 혁신 성장 동력의 산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관련 표준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국제 표준화하는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 방향을 서포트하기 위한 투자 효율화 방향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탑다운이나 바텀업 방식 등에 대한 어떤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경쟁형 R&D 등 사업 지원의 이용에 다각화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증 성과를 확산하는 방법으로서 실용화 점검을 통해 우수 실증 사업을 발굴하고 특히 스마트 시티 공동 실증을 통한 실증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도시 데이터 및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사업에 주로 지원을 하고 정책 지원을 위한 대형 건설 교통 R&D는 현장의 활용 여부를 점검하고 다양한 성과물에 대해서도 기술 사업화를 유도하는 것이 효율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공공 분야 신기술 발주 지원에 관련해서는 공공 분야 토목 건설 사업 발주 시 스마트 건설, 모듈러 주택 등 신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건설교통 분야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및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 연구 수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R&D의 시급성 관점의 기술 품목을 선별하여 기술 개발 시급성과 활용 품목의 대외 의존성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R&D 필요 분야를 선별하는 등 투자 전략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건설교통 분야별 요소 기술 품목, 소재 부품 등의 중요도, 기술 수준, 개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 수요 맞춤형 R&D 지원으로 투자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투자 효율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의 발표를 마쳤는데요. 예상보다 조금 일찍 발표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시간 되면은 원래 공청회에서는 수십 분이 손을 들고 질의를 해주시려고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저희들 온라인 공청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고 여러분이 주신 의견들이 지금 화면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좀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그 공공우주 분야에 우주, 항공, 해양이라는 큰 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그 건설교통 틀이 있습니다. 물론 재난재해도 저희가 상당 부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우주, 항공, 해양 분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긴 호흡이 필요한 연구개발입니다. 큰 호흡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되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그 이 혁신성장 동력을
중장기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R&D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가장 근간이고요. 건설교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교통은 조금은 다소 짧은 호흡으로 저희들이 그 특히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들을 기술개발을 통해서 바로바로 저희들이 실증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걸 통해서 관련된 또 산업들을 부가적으로 또 굉장히 그 부민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두 가지 약간 상반되지만 저희들이 공공우주라는 차원에서 같이 R&D를 다루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우리나라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 그 특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발전시켜 갈지, 또 현재 삶의 그 상황, 생활 환경들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루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또 또 그 저기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필요한 질문들은 저희들이 답변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발표 해주셔서 고맙고요. 먼저 올라온 것을 그 분야별로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한번 저희들이 보고요. 먼저 올라온 게 그 무인기 활용에 대해서, 그 지금 공공 영역뿐만 아니고 민간 영역에서도 무인기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하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무인기 활용도 증대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R&D에 대한 추진 방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황기현 의원님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도 무인기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정부는 그 무인기 원천 기술 개발과 함께 무인기 운용 교통 체계 및 인증 체계 등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패키지형 R&D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규제 혁파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정부의 노력으로 무인기 활성화를 위한 기반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무인기 부분이 이제 최근에 드론뿐만 아니고, 물론 드론이 많이 활성화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최근에는 그 퍼스널 에어비클이라는 소위 그 나르는 비행기 또는 수직 이착륙 자동차, 그리고 나르는 비행기들이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인기에 대한 그야말로 수요, 그다음 활용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는 이런 어떤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고 또 하나 이제 인프라 부분, 어떻게 이 공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무인기들을 날릴 건가 하는 인프라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에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또 기술 개발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번째 해양 부분 하나 질문을 들어왔는데요. 사실은 저희 그 해양 관련된 그 위원님 없어서 질문 먼저 읽어드리면, 최근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이분 상당히 굉장히 이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고래, 거북이 등 다수의 해양 생물들이 죽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는 분인데요. 아마 주부인 것 같은데, 이러한 해양 오염은 결국 인간의 삶을 위협하게 될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과학기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원래 저희 위원 중에 해양 관련된 분들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셔서 대신 오늘 과기정통부의 우리 저 공공에너지과 최승호 사무관님이 좀 답변을 대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공공에너지 조정과 최승호 사무관입니다. 해양 쪽 분야 공공우주 전문위원분들을 대신해서 평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살려가지고 제가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정부도 그렇고 영국에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공감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최근 지난 19년 5월에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또 영국의 전문가들이 많이 의견을 주셔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정책만 발표한 게 아니라요. 이번에 21년도 투자 방향을 통해서 일단 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게 많이 생기는 원인부터 좀 과학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해양 오염 배출원도 조사하고 또
해양으로 인한 생태계 그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연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미 발생한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면은 제거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특히 이제 이 문제는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이런 그 저희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많은 그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진 그 분들 또는 대학이나 일반 그 업계 또는 일반인들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많은 그 아이디어를 기술 개발 연결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그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또 핵심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R&D에 좀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 결국은 지구를 살려야죠. 그 저희 삶도 중요한데 지구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R&D가 특히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R&D 정부 투자 그 비용들은 상당히 이런 면에서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질문 하나 또 넘어가 보면 이번에는 한국형 발사체 관련된 거네요. 그래서 관심 많으시겠죠. 이게 한국형 발사체 지금 이게 투자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질문하셨는데 공공기관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그 황기현 위원님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네. 네. 네, 지금 한국형 발사체 저기 우리가 누리호라고 얘기를 하죠. 누리호는 내년에 그 두 번의 어떤 본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최종적으로 연소 시험 단계에 지금 돌입을 해 있고요. 그리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과 그 연구자 열망이 크고 그 국가적으로 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사 성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하여튼 최대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지만 긴 호흡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형 발사체, 달 탐사 이런 우주로 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한 길, 그리고 긴 호흡이 필요하고 그래서 단순히 그 본 발사 성공만 중요한 것만 아니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 관련된 그 부수적인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된 소재나 부품 장비 산업들이 동반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그 이 중요한 우주나 항공 산업에서 노리는 거고요. 이렇게 돼야 저희 산업 발전하고 일자리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 또 우리 미래 성장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 분야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거 역시 그 공공연구원에서 지금 일부 연구원에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지금 발표하신 거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 건설교통 분야의 투자 방향 약간 변화가 있는 건지 그리고 R&D 투자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경우에 그 이 혁신과 투자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따로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앞으로 또 투자 효율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 보완이 필요한 게 혹시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분이 출연연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 출연연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R&R이라고 자기 그 기본 고유 기능에 대한 연구 개발과 그다음 연구 이 정부 R&D와의 약간 중첩된 분야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최양석 의원님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시면. 네. 많은 걸 질문하셔가지고 먼저 건설교통 분야의 투자 방향은. 기본적으로 2020년에서 2021년에서는 큰 틀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 방향의 건설교통 분야의 투자 방향의 키워드는 먼저 안전이 되겠고요. 그래서 자연재해라든지 아니 사회적 재해 또는 복합재난 요즘 같은 경우는 복합재난에서에 대한 국민의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고 두 번째는 혁신 성장 동력의 어떤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이 스마트 시티 또는 자율주행차 또는 무인비행체 또는 최근에 이제 그 다시 이제 최근에 시작되고 있는 스마트 건설과 같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건설 분야의 R&D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2020년과 크게 바뀐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정부 R&D 투자 규모 감소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일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보면은 건설교통 분야 R&D 세부 사업을 봤을 때는 사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틀을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고요. 다만 이제 전체 정부 R&D 중에 건설교통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R&D 비중은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체 정부 R&D 규모가 점점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효율화 방안 중에 실증에 대한 계획 보완은 실증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그 사이트를 섭외하는 것도 있고 그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규제, 정부의 제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스마트 시티 같은 어떤 거대 어떤 그 연구 사업에서 그러니까 어떤 도시 전체를 갖다가 이제 하는 그런 실증 자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뭐 제도 개선과 그 다음에 인센티브 같은 걸 통해서 실증을 좀 더 활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효율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R&D 쪽은 어떻게? 예, 좀 사실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예,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해야 되는 고유 기능, 책임과 기능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기본적인 어떤 그 이 틀은 유지를 해야 되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발전을 해서 정부 R&D로 연계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중복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고유 기능들에 대해서 R&D에 대해서 확실하게 틀을 좀 잡고 기관들이 하고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그 전문위원회와 과기부가 그리고 키스텝이 지속적으로 같이 그 정부 출연연구원들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한 가지 추가로 좀 질문드리면 지금 저희가 건설교통 분야에 사실은 항상 지적하는 건데 기초연구가 이 개발연구나 실증연구에 비해서 좀 작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기초연구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설교통 분야의 기본적인 탄탄한 어떤 그 핵심 기반 기술을 좀 갖춰가자. 그래서 설계 해석, 구조 해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은 그 이 전문가들 양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투자 방향이 어떻게 잡혔다고 보세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첫 번째가 이제 그 투자 그 다양화, 다각화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그 사업 지원의 유형의 다각화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탑다운 방식뿐만 아니라 바텀업 방식의 어떤 그 수주 그러니까 이 지원 체계를 이제 포함시키는 건데 이것은 지금 프로그램형 사업에 대한 것도 현재 건설교통 쪽에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기존 형태의 어떤 R&D 형태라기보다 이제 경쟁형 R&D라고 해서 처음에는 시드머니를 가지고 경쟁을 해서 나중에 그 상대적인 우위를 통해서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게 기초적인 원천적인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기초연구 쪽으로 건설교통 분야에 상당히 좀 탄탄한 베이스가 좀 갖춰지는 게 저희들 항상 투자 방향을 검토할 때 저희들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쪽으로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대학들에서 맞습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건설교통 분야에 또 들어온 질문 중에 이건 제가 답변해야 될 건데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기술 개발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율주행은 지금 매체나 여러 그 이 방송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잡지 이런 데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들이 돼 있고 자동차 회사들도 상당히 많은 광고를 통해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막상 자율주행차가 제가 바로 내년쯤 자율주행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측면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 개발이 많이 필요합니다. 차만 단순히 그 지능화되고 뭐 차만 혼자 자율주행 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가 진정하게 오려면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 되는 차 또
부분 자율주행만 되는 차, 완전 자율주행만 되는 차들이 도로에서 섞여야 되기 때문에 이 섞이는 비율이 물론 완전 자율주행차가 시간이 지나면 많아지기 시작하겠죠. 이 섞이는 비율이 많아질수록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들을 섞이게 할지, 어떻게 운영할지, 도로는 뭐를 도와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나 AI 기술, 데이터 처리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게 큰 틀에서의 시스템 사업으로 지금 기획이 되고 있고요. 이게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경찰청 이렇게 포함된 네 개 부처가 지금 이게 큰 틀에서의 R&D 국가연구개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 기획이 한 7년에 걸쳐서 한 1조 원 이상 정도 되는 기획입니다. 이게 지금 예비타당성 검토위원회를 거의 통과하고 있어서 이게 통과되면 내년부터 아마 이 큰 틀에서 시스템적으로 보는 어떤 그 개발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돼서 저희가 한 2027년쯤 되면 자율주행차가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와도 이게 그 일부 도로에 섞여서 주행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부분 자율주행은 상당히 많이 실용화가 가능하겠다 하는 차원에 접근하고 있어서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기획이 통과되면 아마 이렇게 공표도 될 텐데 한번 보시고 또 관련 기술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쭉 지켜봐 주시고요.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마치고 그다음에 질문을 보면 이거 우주 관련된 게 하나 들어왔는데요. 또 이게 방금 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우주청 관련돼서 이 우주청 신설에 대해서 지금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 우주청에 대해서 한번 그 설립과 관련돼서 한번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저기 질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우주청에 대해서 설립에 논의가 있는데 아마 그 일부 연구원에서 입장에서는 좀 더 개방과 소통 그리고 자율적 분위기에서도 경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얘기가 조금 됐는 거로 저희 위원회에서 좀 얘기가 됐는데 이 건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 과기정통부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신지 제가 말씀하기는 조금 그 정책적인 어떤 요소가 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면 요에서는 또 우리 저 과기정통부의 공공에너지과의 또 최승현 사무관님. 네, 그 질문의 핵심을 보면 우주청 수립을 위한 기행연구 비용을 달라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이 관련된 기행연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관련된 내용을 정부 R&D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이 맞는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당장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좀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그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상당히 길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전체 다 못 읽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들어온 질문인데요. 역시 또 공공기관에서 해주신 것 같은데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기준을 마련할 때 2개년, 예를 들어 21년, 22년 단위로 하게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그 새롭게 투자 방향을 미리 1년 먼저 선행으로 알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되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이건 좋은 의견이시죠. 저희들이 해마다 매년 그 투자 방향을 바로 그 당해년도에 그 다음에 거를 설명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견 개진을 하고 과기정통부 쪽에다 저희들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검토해서 매년 이렇게 2개년 계획 또는 3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긍정 검토를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우주 쪽에 또 하나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이게 건물 에너지 관련된 문제네요. 그죠? 질문을 보면 AI, 빅데이터, IoT 등 데이터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필요 핵심 데이터를 축적, DB화하는 하는 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BMS,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이용이 지금까지는 많이 단편적인 테스트 배드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올해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데이터 정형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개방되고 있는 공공 데이터와 국가 설문조사에 관련된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에너지락 관련된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데이터 참여 역시 적극적인 수용과 연계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대한 국가적 연구개발 노력이 궁금합니다. 하는 내용인데 최영석 의원님 혹시 이게 공공에너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 쪽보다는 에너지 분과 쪽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 질문은 저희가 그 에너지 그 이 전문위원회에다가 좀 넘겨서 저희들이 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테 저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접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또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좀 마무리해야 돼서 저희들이 좀 그 많은 답변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그 이 지속적으로 질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질문이 있으시면은 온라인 통해서 해주시고요. 오늘 저희들이 그 21년도 내년도에 그 소위 국가 그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이쪽 그 오늘 2부에서는 공공우주 분야의 그 항공우주 그다음에 해양 그리고 그 건설교통 이쪽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직접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조금 부족하고 다소 어색한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또는 바로 인터넷으로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놓친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또 저희들이 코멘트가 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그렇게 하고 또 과기정통부와 키스텝과 저희 위원회가 공동으로 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16분 위원 중에 황기현 위원님 그다음 최영석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온라인 게시판 통해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늘 검토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 통해서 주신 의견들은 저희들이 그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하면 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관계부처 의견들로 수렴할 거고요. 저희들이 2021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방향 기준안에 대한 수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게시판은 이번 주 금요일 정오 28일 금요일 정오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청회 이후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또는 또 좋은 의견 또는 정부로부터 이걸 반드시 좀 관찰해야겠다는 의견들이 있으면 질의사항들 또는 의견들을 올려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수정된 안건을 이 질의를 통해서 저희도 수정을 좀 할 거고 그다음에 그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심의회 운영위원회에 3월 20일 날 예정되어 있는데요. 21일 날 상정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통해서 주신 시청자들께서 주신 여러분들 그 의견들 또는 그렇게 또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런 그 이 관객이나 또는 참여자 없는 공청회가 좀 어색하지만 저희들이 국가 시책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이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앞으로 저희 정부 R&D 예산 기획하고 예산 배분하고 조정하고 하는 과정에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특히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많은 의견 주시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럼 이것으로 저희 공공우주전문위원회 소관 기술 분야 투자 방향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